그런지, 어찌하여 자느냐, 깨어 기도하라. 안녕하세요. 1년 보증업체, 구모닝 청악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와, 이 시간에 정말 좋은 차가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에 주인공은 바로 더뉴 카니발 9인승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대략 20대 정도 멋진 차량을 자, 새로 가져온 차량만 골라서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럭셔리 등급인데 옵션이 좀 좋아요. 1월 12일에 가져왔습니다. 1649만원 10만 8천킬로1 9년식 싸지 않나요 가격이? 와 매연이 2%밖에 안나와요 그리고 렌트력 있습니다 자핸다 교환 뒤쪽 핸다 교환 껍데기 교환이죠 자 참고로 껍데기 교환은 제가 추천을 합니다 미세니 없음 자, 이런 차량은 사도 돼요 자 시트 2열 시트 현재 지금 상품화를 하고 있어요 아직 상품화가 안 끝났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기능 여기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통풍시트, 열선시트, 핸들 열선, 에코 시스템, 전방안이 센스, 그리고 오토 슬라이딩 도어, 후방 카메라, 뭐 내비게이션, 기본적인 옵션이 되어있고 오토 슬라이딩 도어 버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깔끔하죠? 일단. 현재 지금 상품화 중입니다. 차량 추천할게요. 1649만원 너무 싸죠? 아마 이차 싸서 아마 금방 팔릴 것 같아요. 다음 차 볼게요. 지금 매장에 무려 402대가 있습니다. 9인승만. 엄청나죠? 더뉴 카니발 9인승만 몇 대? 402대 정말 엄청납니다 다음 차량은 1790만원 럭셔리 이 차량은 UVO 내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1790만원 보시면 3만9천키로에요 19년식입니다 숫자로 되어있으니까 렌트력이 있다는거죠 아마 번호판이 바뀔거예요 1월 15일에 가져왔고 현재 지금 상품화를 하고 있습니다 성능점검은 매연 1%오 매연 1%, 오, 매연 1%. 렌트 있음 그리고 어 교환이 좀 있네요 하나 둘셋넷 다섯 개 하지만 치명적인 교환이 아니라 좀보다 비껴갔죠 골격을 다 비껴갔네요 미세뉴요는 없음 이 차는 추천할게요 일단 싼 가격에 주행거리 짧은 걸 가져갈 수 있는 주행거리 짧은 걸 가져갈 수가 있네요 저렴한 가격에 추천합니다 다음 차볼게요 다음 차량은 구인승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 자 천장 TV까지 장착한 그런 차량이고. 이렇게 전방에 보시면 사구 환기 등이 멋지게 들어갑니다. 노블레스 등급이고, 1인 소유 차량, 19년식에 10만 7천 킬로, 1월 15일에 가져왔습니다. 2230만원, 성능정보 볼게요. 에어는 2%. 보시면 무교환이죠? 깔끔합니다. 그리고 미세뉴가 없음. 너무 좋죠? 파워트렁크 있음. 뒤에 공간 너무 깨끗하죠? 그리고 2열 시트의 모습까지도. 양방향 통풍 시트. 그리고 전자파킹 에코시스템. 전방관지 센스. 카메라 그리고 오토홀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핸들 열선 오토홀더는 뭔지 아시죠? 언덕에서 미끄럼을 방지해줍니다. 그리고 차선 어, 반자율이 들어갑니다. 반자율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차, 어, 축구방 감지기 차선 이탈 220V 미끄럼 방지 옵션 들어가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라운드 뷰 있습니다. 옵션이 일단 너무 좋죠. 핸드폰 무선 충전 그리고 오토 슬라이딩 도어 파워 트렁크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이드 스텝 있습니다. 더군다나 1인 소유라서 주, 어, 인이안 바뀌었죠. 이런 차 사세요. 너무 좋아요. 다음 차량은 30만 탔는데요. 이 차량은 추천해서 일단 뺍니다. 30만 넘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다음 차량은 2690만원. 앞에 그릴을 새로 그릴로 튜닝을 했고, 사이드 스텝도 튜닝했죠. 깔끔한 느낌. 이렇게 약간 벤츠 느낌이 좀 나죠? 너블레스고, 2690만원, 19년식이고, 그리고 지금 15만키로입니다. 성능 점검, 매연 4%의 렌트 이력이 있음, 도어 기원 하나 있음, 나머지 미세뉴유는 없음, 깨끗하죠? 이 정도면. 일단 성능은 좋은 편입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시트는 이런 식으로 리무진 시트, 와우. 뒷좌석까지 전부 다, 앞좌석도, 뒷좌석도, 와우. 굉장히 비싼 럭셔리한 리무진 시트를 장착했네요. 자, 9인승인데, 7인승으로 개조를 한 거죠? 타이어가 조금 단점. 하지만 뭐, 타이어의 소품이니까 갈면 되죠. 와우, 파워 트렁크, 오토 슬라이딩도어,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와우, 완벽합니다, 지금. 뒤에 공간, 3열 시트. 어때요? 오, 너무 깔끔하고 좋죠? 옵션 여기 보시면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무선 충전도 가능하고요 와, 너무 좋은데요, 이 차? 이 차도 아마 금방 나갈 것 같아요. 위쪽은 그냥, 루프 박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차량은 바로 나갈 거예요. 다음 차 볼게요. 다음 차량은 일단 주행거리가 거의 뭐 애술이죠? 와, 주행거리가 16,000km. 와, 이런 차가 있, 있네요. 와, 대단하죠? 자, 프리미엄 패키지가 들어가고, 그리고 어라운드 뷰뭐다 들어갑니다. 메모리 시트 성능장으 볼게요. 무사고죠? 매연 2% 렌트 이력 있음. 위세 뉴는 없음. 오, 일단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어, 파워트렁크 있음. 현재 지금 상품화를 하고 있습니다. 썰루프도 있음. 그리고 여기 부분에 센터 컨트롤러 옵션 다 들어왔죠. 어라운드뷰도 있음. 어때요 일단, 사구 안개등도 들어가고요 민장하죠, 이 차. 마음에 듭니다. 다음 차 볼게요. 다음 차량은 어떤 차일, 어떤 차일까요? 자, 럭셔리 등급인데요. 오토 슬라이딩 어,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인데 가격은 1,550만원. 19년식이고 14만키로. 가격 진짜 많이 다운됐죠, 지금. 자, 지금 가격 많이 빠졌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1,550만원, 3% 금방 팔립니다. 자, 도사고. 그리고 미세뉴 없음. 보통 1월달에 차 많이 팔려요. 왜냐하면 새출발 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어, 거의 차를 바꾸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아, 뒤에 공간, 미끄럼 방지, 하이패스 룸밀러, 스마트,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 기능, 무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럭셔리 등급이기 때문에 크게 옵션은 제가 기대를안 하지만, 그래도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있다는 거. 일단 오토 슬라이딩 도어 1인 소유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무조건 추천할게요. 금방 팔릴 것 같아요. 다음 차 볼게요. 다음 차량은 1480만원 모델입니다. 자이 차량은 제가 추천합니다. 아쉽지만 이 차는 오토 슬라이딩 도어는 없어요. 성능 점검은 매연 4%그 대신 사고는 전혀 없어요. 완전 무사고. 미세는유도 없음. 일단 깔끔하죠. 이제 지금 상품화를 하고 있어요. 다음 차 볼까요? 다음 모델은 이 차입니다. 2830만원. 노블리스 스페셜 등급 1인 신조 그리고 5만 키로예요 2830만원. 4구 안기등. 1월 11일 날 가져왔죠. 그리고 베이지 시트. 굉장히 깨끗해요. 실제로 보시면. 사용감이 너무 없어요. 이 차는. 성능 점검. 매연 2%. 와우. 대단하죠? 자, 무사고, 무교환. 위생유, 없음. 확실히 이렇게 컨디션이 좋은 차량은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요. <laughs> 자, 요 차량. 여유가 되신다면 사세요. 핸드폰 무선 충전. 열선 통풍. 오토 홀드 전자 파킹. 꽉 찼죠? 그리고, 뭐, 워크인, 메모리 시트, 뒷좌석, 그리고 오토 슬라이딩도어까지파울 트렁크, 어라운드 뷰, 하이페이스 블랙박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듀얼 슬루프. 자, 그리고 차선 이탈, 축크방 감지기 옵션들. 다 들어갔죠? 풀 옵션이죠? 다음 차 볼게요. 다음 차량은, 자, 1월 달에 들어온 차량만 같이 볼게요. 차가 지금 상당히 많아요. 이번 차량은 1월 12일에 가져왔어요. 오늘은 제가 더뉴 카니발 대략 20대 정도 새로 가져온 차량만 제가 브리핑해 드릴게요. 노블레스 등급이고, 신차는 무려 4천이죠? 하얀색입니다. 자구 안개 등 들어갑니다. 하얀색 바디. 그리고 사이드 스텝. 그리고 베이지 시트. 예쁘죠? 통풍 열선 오토 홀드 전자 파킹. 성능 점검 보시면 면 1%에 완전 무사고 위제뉴도 없음. 너무 깔끔해요, 일단. 그리고 아이패스 블랙박스. 트렁크, 파워 트렁크. 뒤에 공간. 어때요? 괜찮죠? 그리고 듀얼 슬로프까지. 없는 게 없어요. 어라운드 뷰까지 있음. 자, 괜찮지 않나요? 오토 슬라이딩 도어까지. 자, 2100만원. 너무 쌉니다. 자, 이, 차, 이 차량도 제가 추천할게요. 다음 차 볼게요. 다음 차량은 2170 검정색입니다. 자, 이번 모델은 렌트력이 없어요. 그리고 2170만원 프레스티지 등급. 2019년식이고 86,000km예요.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이고 광택 잘 나왔죠? 성능 점검, 매연 2%. 와우, 좋아요, 매연. 자, 무사고, 무교환, 미세누유도 없음. 와우, 뭐 모범생이네요, 모범생 차량. 이런 건 너무 좋죠. 자, 중고차는 모범생 차가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열선 통풍 다 있죠.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그리고 뒤에 위에 보시면 셀루프 있어요. 시트도 깨끗하죠.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았어요. 80%. 그리고, 어, 토 슬라이딩 도어. 자, u 내부, 내비, 그리고, 아,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이런 식으로 옵션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차량도 추천합니다. 2170만원. 다음 차 볼게요. 다음 모델은, 노블리스 스페셜 등급이에요. 2120만원, 19년식에 12만키로, 1 11, 어, 1월 11일에 가져왔죠. 베이지 시트네요, 색상. 그리고 위에 보시면 셀루프 있습니다. 성능적 먼저 볼게요. 매우는 6%. 무교환이고 무사고입니다. 깨끗하죠? 자, 미세누유는 없음. 좋네요. 이런 거 사야죠. 이런 거를 사세요. 너무 좋아요. 자, 2120만원. 사구 안개 등. 일단 옵션이 괜찮은 편이죠. 검정색입니다. 타이어는 대략 70%. 어라운드뷰 파워트렁크 있습니다. 자, 어라운드뷰 파워트렁크. 축구방 감지기 차선이탈, 미끄럼 방지, 메모리 시트 2단계, 오토 슬라이딩 도어, 블랙박스 하이패스 UVO 내비까지 일단 없는 옵션이 없죠 다 있죠 풀옵션이네요 다 있네요 자이 차량도 추천할게요 반자율도다 됩니다 놀랍죠 이런거 사세요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지금 이왕에 사시는거 반자율 되면 좋죠 다음 차 볼게요 자 이번 차량은 2099만원 프레스티지 등급이죠 와, 일단, 실내가 너무 깨끗합니다. 이런 차량 마음에 들죠? 타이어는 대략 70% 남았어요. 그리고 크롬 휠입니다. 그리고 또슬라이딩도 베이지 톤이라서 일단 차 자체가 너무 이쁘죠? UV, o 네비있고요 통풍 시트는 양쪽에 다 있습니다. 2099만원. 주행거리가 좀 마음에 들어요. 5만키로. 이 차량 아마 금방 팔릴 겁니다. 매어은 4%에 완전 무사고잖아요. 미세뉴유도 없음. 너무 좋죠, 이런 차. 다음 차 볼까요? 다음 차량은, 1639만원. 자, 1월 10일에 가져왔어요. 하얀색 바디. 럭셔리 등급입니다. 8만 5천키로. 일단, 주행거리는 착하죠. 하얀색이고, 이렇게. 자, 이 차는 사야 될까요? 렌트이력 있음, 그리고 매연 5%입니다. 도호결 하나 있었네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껍데기라서. 미세누이는 없음. 어 하나 있네요 어 불량 어 윈도우 모터 불량이네요 어허 이거는 저희가 수리해 드릴게요 깜빡하고 뒤쪽에 있어서 아마 못본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수리해 드립니다 다음 음, 다른 데 볼게요 지금 보시면 열선 통풍 에코 시스템 그리고 타이어는 80% 남았음 나머지 어, 뒷좌석 열선 시트는 기본 옵션이죠 그리고 백박스 있고 요 내비 후방 카메라 있음 미끄럼 방지 옵션까지만 있습니다 이 차량도 추천할게요. 1,639만원. 다음 차 볼게요. 지금 1월달에 새로 가져온 차량이 좀 많은 편이라서 제가 한 대씩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 모델은 프라스티지 2,350만원. 1월 9일에 갖고 왔죠. 5만 9천 킬로예요 주행거리 너무 좋아요. 그리고 사이드스텝 있음, 하얀색 바디, 카니발. 어우 카니발 아직도 너무나도 인기 차량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죠. 매연은 3%, 그리고 무사고입니다. 완전 무사고. 미세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 사야죠. 하얀색 차량 뒤쪽. 오, 어? 왜 암레스트가 어, 약간 좀 멋있게 지금 하나 새로 장식을 했네요. 예쁘죠? 아, 타이어는 대략 60%. 보시면 뒤에 보시면 파업 트렁크 있음, 후방 카메라, 네비게이션, 하이패스 아, 이런 식으로 듀얼 솔루프까지 있음. 자, 열선 통풍 양쪽에 있음. 키는 두개 있음. 괜찮죠? 어, 그리고, 컵 홀더가 이렇게 별도로 더 있네요. 커피를 많이 좋아하셨군요. 자, 그리고 뭐, 이 정도면 차 괜찮죠? 다음 차 볼게요. 자, 다음 차량이면 바로 이 차인데요. 이 차도 차가 싼 편이죠. 1549만원에 럭셔리 등급의 검정 바디입니다. 검정색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베이지 시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여기 약간 뭔가 좀 묻은 것 같죠? 하지만 다그 사진이 뭔뭐 카메라에 묻은 것 같아요. 카메라가 자, 나머지는 뭐 이상이 없죠. 통풍, 열선, 있음, 성능점을 볼게요. 매연은 5% 렌트 있음, 자, 완전 못 사고죠. 미세누이 없음. 이런 차는 너무 좋아요. 하지만 꼭 실제로 같이 보셔야 됩니다. 공업사도 같이 무조건 들리셔야 되고요. 주행거리 117,000km 타이어는 대략 60%. 뒤쪽 열선 시트, USB. 내비 후방 카메라 있음.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검정 색상. 이 차도 추천합니다. 다음 차 볼게요. 자, 다음 차량은 1859만원. 현재 지금 상품화를 하고 있어요. 아직 상품화가 안 끝났어요. 검정색입니다. 보시면 또 슬라이딩도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구 안개 등이 되어 있고, 사구 안개 등. 레스트지 등급입니다. 에어는 4%의 렌트 이력이 있음. 황금 핸다 하나 있음. 미세노에는 없음. 이제 지금 상품화 중인데요. 이차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가격도 싼 편이죠. 자, 약간 좀 차량이 좀 거꾸로 해가지고. 축구방 감지기 차선 이탈 있습니다. 이 차량. 다음 차 볼게요. 다음 차량은 5만 키로. 2699만원. 노블레스 스페셜이에요. 자고한개 등의 검정 바디. 자. 1월 9일에 가져왔습니다. 중고차의 팁 하나 드리면 중고차 구매하실 때 항상 새로 가져온 차량, 웬만해서는 어뭐 이번 달이랑 아니면 전 달, 그렇게 12월 달, 1월 달에 가져온 차량만 구매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이 1월 달이니까 노벨스 스페셜입니다. 4구안기등의 베이지 시트, 어 컬팅이 들어갔네요. 컬팅이 들어가면 옵션이 훨씬 더 좋은 거죠. 자 타이어는 70% 남았습니다. 성능 점검. 매우는 2%, 펜다교환 있음, 나머지는 없음, 깨끗하죠? 누유 없음. 어, 이차 너무 마음에 드네요. 자, 5만 키로. 19년식에 5만 키로. 파워, 트렁크, 워크인, 유좌석 열선 시트 플러그까지. 자, 시트는 상당히 깨끗한 편입니다, 지금. 그리고 치크반 감지기 차선이탈 220V 미끄럼 방지 옵션. 자, 이런 차량은 무조건 사세요. 너무 좋아요. 다음 차 볼게요. 다음 차량은 1490만원. 카니발이죠. 어유 카니발. 제가 오늘 20대 정도 같이 볼게요. 자, 럭셔리 등급 14만 키로. 1 9년식 1490만원. 자, 그리고 실내 공간. 깨끗하죠? 색상은 검정색입니다. 검정색 바디. 반짝반짝 빛납니다. 지금. 열선 통풍 에코시스템. 타이어는 대략 70%. 성점검면사프로에 렌트 이력이 있음. 자, 무사고죠. 완전 무사고. 미세니유가 없음 괜찮네요 이 정도면 1,490만원 가격이 너무 착하죠 하이패스 다 있습니다 기본 옵션이니까 그런 방지 옵션이 있고요 딱 기본 옵션만 있네요 다음 차 볼게요 어, 저, 저 차도 추천할게요 다른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추천합니다 아, 이번 차량은 노블레스 등급 2,330만원 63,000km 19년식이죠 검정색 바디 현재 지금 상품화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메모리 시트 2단계 그리고 주크방 감지기, 차선 이탈, 220V 미끄럼 방지 그리고 이렇게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정품 그리고 열선, 통풍 시트, 전자 파킹 퀴톨드 기능까지 전부 다키 2개까지 전부 다 완벽하죠. 파워트렁크까지 안전무사고에 6만 킬로 차 너무 좋죠. 현재 지금 상품화를 하고 있다, 없다? 하고 있다. 현재 지금 상품화를 하고 있습니다. 배연은 3%고요. 안전무사하고 미세뉴가 없음. 깔끔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너무, 깔, 너무 깔끔하죠? 아마 이 차도 금방 팔릴 겁니다. 다음 차 볼게요. 다음 차량은 2490만원. 더뉴 카니발 9인승 어라운드 뷰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사구 안기등이 있습니다. 검정색 바디 차량이고. 깨끗하죠? 일단 살만한 차량이 너무 많아요. 성능 점검 매연 3%의 렌트 력이 있음. 트렁크 후드 어, 트렁크 리드 교환 미세누유는 없음 트렁크니까 별거 아니죠 요 정도 껍데기 교환 하나 있고 주행거리 좋아요 67,000km 1월 10일에 가져왔습니다 이 정도면 컨디션 좋죠 양방향 통풍 시트 꽉 찼죠 오토 홀더 전자 파킹까지 들어가면 거의 다 들어간 거죠 노블리스 등급 타이어는 70% 남았음 파운 트렁크 오토 슬라이딩 도어까지 거기에 썰루프까지 듀얼 썰루프죠 자, 옴, 옵션이 다 있죠. 220V 미끄럼 방지 옵션까지만 들어갔습니다. 자, 이 차도 추천할게요. 다음 차 볼까요? 자, 다음 모델은, 하얀색입니다.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 자, 이번 모델은 2850만원. 옵션이 좋은 편입니다. 듀얼 솔루프의 어라운드 뷰 있음.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 성능 점검 볼게요. 매연은 3%, 펜다 교환 하나. 다른 특이상이 없죠. 그리고 미세뉴가 없음. 와이 정도면 차 너무 좋아요. 그리고 주행거리가 고작 4만 k 로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좋아요. 풀옵션이죠. 여기 다들어갔습니다 지금 파워트렁크 있고요, 열 솔루프 있고요, 아이패스 블랙박스, 오토슬라이딩, 뭐 어라운드뷰, 뒤에 시트 모습까지도 상당히 깨끗한 상태로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사구 안기등까지 멋집니다. 이 차량 차선이탈 방지까지 전부 다 있어요. 차선 일단 축구방 감지기 뭐 220볼트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 괜찮죠? 이 정도면 다음 차 볼까요? 다음 차량은 노블리스 등급이고 1,739만 원. 자 1월 8일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사구 한기능이 들어갑니다. 색상은 검정색이에요. 자이 모델이고 그리고 열선 통풍, 전자 파킹, 홀드 기능 들어갑니다. 키두개 있습니다. 나머지는 매연 오프로의 렌트 이력. 그리고 무사고죠. 완전 무사고. 미세뉴, 어, 하나 있네요. 가스켓 쪽에. 나머지는 특이사항이 없음. 자, 미세뉴 한개까지는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는 대략 70% 남았음. 자, 오토 슬라이딩, 그리고 파워트렁크 워크인 있습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축구방 감지기 차선 이탈 옵션이 있습니다. 반자율까지 다 있는 거죠. 이 차량도 추천할게요. 1739만원. 자 그리고 지금 또 괜찮은 차량이 럭셔리 등급인데요. 이 차도 한번 볼게요. 오늘 마지막 차량으로 이 차량까지만 제가 볼게요. 자 하얀색입니다. 하얀색 럭셔리고 이 차량은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성능 점검이 일단 깔끔합니다. 엔트이력만 있고 매연 1%, 어우 매연 너무 좋아요. 무사고죠. 미세미 없음. 자 그리고 이 차가 옵션이 오토 슬라이딩이 도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차를 제가 추천하고 싶네요. 1790만원. 19년식 10만키로. 가져온 날짜도 1월 8일. 내비 후방 카메라 정품이고요. 자이 차량도 추천을 드릴게요. 마음에 들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차량 추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좋은 차량 빠른 속도로 제가 업로드 할게요. 감사합니다.